자, 관절 운동 범위, range of motion. 자, ROM이라고 하는 거는 각 관절마다 정상적인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에서 잘 움직여야지만 올바른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요. 움직임이 질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불행히도 문제가 생기면서 관절이 굳으면서 ROM이 나오지 않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굳어 있으면, 또는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이 굳어 있으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굳어 있으면, 팔을 뻗거나 옷 입기, 밥 먹기 할 때, 다른 쪽의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능적인 ROM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ROM을 확보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때 팔, 다리, 머리, 몸통 등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ROM의 정의는 완전한 움직임이 가능한 운동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노멀 ROM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 ROM,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ROM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할 거고, 만일에 관절이 굳어 있으면 정상 ROM을 못 보이겠죠. 제한이 생기겠죠. 그러면 가용한 범위가 바로 ROM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물론 치료의 목표는 움직임이 불편감이 없게 정상적인 범위로 가는 거가 치료 목표가 되겠지만, 관절 문제가 있어서 제한이 있으면 가용한 범위에서 충분히 움직여지는 거를 우리는 ROM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근육이 짧아져서 ROM이 제한될 수 있고요. 관절변이라든가 관절 주머니의 문제 때문에 ROM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대가 짧아져 있거나 근막, 혈관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ROM을 측정할 때는 각도계 또는 측각계 고니오미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ROM을 측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손가락이라든가 작은 관절보다는 무릎 또는 팔꿈치, 어깨 특별한 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어플을 사용한 측정 방법이 신뢰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거기다가 이제 각도계라고 치면 쭉 많이 나와 있고요. 핸드폰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그 각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은 굽힘, 플렉션, 펴움, 익스텐션, 벌린, 앱덕션, 모음, 어덕션, 로테이션 등 이런 움직임에 대한 ROM을 측정을 하지요. 자, 근육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육 범위,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랑 근육이 움직이는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육 범위라고 하는 거는 근육들이 힘을 줘서 수축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인 범위를 근육 범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힘줘서 관절을 움직여지는데 근육이 힘을 통해서 관절이 움직여질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근육 범위라고 하는 거고, 또 종종 능동불충분, 수동불충분에 대한 얘기를 인체운동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게 상당히 어렵게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능동불충분과 수동불충분은 주로 멀티조인트, 두 관절 이상을 지나가는 근육들, 에 관계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절을 여러 개를 지나가기 때문에 몸 쪽에 있는 특정 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먼 쪽, 디스탈 쪽에 있는 관절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능동불충분, 수동불충분에 대한 거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관절 이상을 지나가는 근육들에 의해서 관절 위치에 따라서 움직임 범위가 영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ROM은 우리가 유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항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움직여서 관절이 굳거나 관절이 짧아지거나 근육이 짧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예방해야 됩니다. 특히 전신 질환, RA라든가 기타 등등의 전신 질환이 있으면 또는 관절 병변이 있으면 ROM이 감소되게 되는데 종종 수술 때문에 관절이 굳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원치 않게 우리가 활동이 좀 떨어지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그 ROM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ROM 운동을 하는 이유는 조직의 유연성, 관절이 근육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관절이 굳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정상 ROM 범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굽힘, 플렉션 같은 경우는 또는 애비덕션 같은 경우는 180도 정도까지가 정상 범주에서 움직이는 거고 로테이션은 어깨 부분에서는 90도 정도 그리고 팔굽 관절, 엘보, 굽힘에서는 150도 그리고 펌 완전히 0도로 다 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안 펴집니다. 그리고 엎침, 뒤침,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은 양쪽으로 90도 정도 그리고 이제 큰 관절 위주로 살펴보면 힙 조인트는 굽힘이 120도 정도로 되는 거고요. 벌림이 45도 정도, 펌은 10도 정도로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은 정상적으로 135도 정도. 자, 이렇게 정상적인 ROM을 알아야지만 ROM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특별하게 우리 몸에서는 길어질 수 있는 근육이 있고 길어지기 쉬운 근육이 있고 짧아지기 쉬운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들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되면 또 ROM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짧아졌네, 길어졌네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ROM 운동의 종류입니다. 여기는 능동 ROM. 이거는 환자분께서 직접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능동 ROM이라고 하고, 수동 ROM은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하게 치료사가 움직여질 수도 있고, 또는 외부 기계 장치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패시브 ROM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마비가 있거나 혼수 상태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는 수동 ROM을 해야 되는 거고요. 능동 ROM은 자발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경우는 능동 ROM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동 보조 ROM은 자발적으로 수축은 하되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보조해서 시행하는 거를 능동 보조 ROM에서 액티브 어시스티브 ROM에서 AARM이라고 하고 능동 ROM은 액티브 ROM에서 ARM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 ROM은 PROM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ROM과 스트레칭은 절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스트레칭은 부족한 ROM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스트레칭, 신장 운동인 거고, ROM 운동은 관절이 굳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ROM 운동이라고 합니다. 정상 범위로 움직이는 거를 ROM 운동이 아니라, 굳어 있으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용한 범위, 굳어 있지 않으면 정상 범위로 움직여야 되겠죠. 굳어있는 상태에서 가용한 범위를 넘어가는 운동을 우리는 스트레칭, 신장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패시브 ROM, PROM 운동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마비가 있거나 또는 코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절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패시브로 움직여야 되고, ROM 운동은 관절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 주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움직여지면서 관절 주머니, 인대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반복하면서 프로프로셉터들, 역학적 수용기들, 고유감각 수용기들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관절을 잘 움직여지면 종종 통증도 잘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주게 되면 유착이 생기고 부적절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ROM으로 해주고 필요하다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이 악요질의 콜라겐의 그 방향이 적절한 방향으로 재배열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복이 됩니다. ROM 운동을 많이 해주면요, 구축, 굳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 조직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액티브 ROM, 패시브 ROM보다는 액티브 ROM이 더 좋습니다. 남들이 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게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능동적인 ROM은 거기에 근육을 수축하는 힘을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적이 패시브 ROM과 동일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근육들을 직접 수축에 참여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탄력성과 수축성 유지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근육에 힘 주는 게 들어가서 감각 피드백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육에 힘을 주는 거는 근육 조직뿐만 아니라 힘줄을 통해서 뼈까지도 그 수축하는 힘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의 특성을 잘 유지하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거는 패시브 ROM도 도움이 되지만 액티브한 요소가 갈때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둘다 도움이 되지만 액티브한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프로프리오셉터, 고유감각 수용기가 근육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축하는 힘을 더 많이 주는 것들이 고유감각 정보를 훨씬 더 크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알아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머슬 아트로피, 근육이 살이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ROM만 해서는 근육을 살찌울 수가 없고요. 그냥 관절에 굳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액티브한 요소가 꼭 들어가야지만 근육이 수축 능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근육 협응 또는 운동 기술 초기적인 발달을 시키는 것도 액티브한 요소, 능동적인 요소가 들어갈 때 가능할 거예요. 또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연골 조직에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적응증 중에 하나고, 또 연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스트레스는 너무 없어도 문제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조직이 위축이 되고 망가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과다하면 또 조직이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사 역할은 적절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근기증 또는 주의사항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통증과 불편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ROM 운동을 해야 됩니다. 패시브든 액티브든 ROM 운동을 해야 되고, 대신에 파열이 있거나 또는 골절이 있거나 수술한 직후에는 ROM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골절이 있은 다음에 ROM 운동을 하게 되면 뼈의 배열이 서로 어긋나고 벌어지게 되는 거고 파열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기 증상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상당히 그 적절성을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반드시 아프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환자분께서 감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 범위를 충분히 알고 적용해야 되고, 또는 심장 문제가 있거나 아주 위협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 ROM 운동이 좋긴 하지만, 뭐, 제한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먼저 수동 ROM. 머슬 아트로피를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왜? 능동적인 수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관절에 대한 ROM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근육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능동적인 근육 수축이 있으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ROM보다는 가급적이면 액티브 ROM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이미 강한 근육에서는 더 이상 근력을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력을 좋게 만드는 거는 단순하게 액티브 ROM 운동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저항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강한 근력에서는 근력을 더 많이 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또 초기 형태의 운동 기술과 협응을 에는 도움이 되지만 복잡한 형태의 운동 기술 협응을 발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걷는 거를 잘 못해요. 알아보니까 무릎을 펴주는 근육, 넓다리 내갈래근이 너무 약해서 근육을 딛고 일어서는 게 어려워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걷는 걸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액티브 RM을 통해서 부족한 근육을 좀 보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걷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 걷기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걸어보지 않으면 넓다리 내갈래근이 걸을 때 조절해야 될 얼만큼을 조절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걷는 거를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근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충분하게 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을 직접 연습을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근력, 뭐 예를 들어서 숄더를 어깨를 플렉션 시키는 근육이 약하면 옷 입을 때 많이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어깨 근력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옷을 잘 입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운동 협응과 운동 기술을 개발시키는 거는 간단한 움직임 형태 말고는 직접 해보지 않고는 필요한 근력이 얼마고 근력을 조절하는 타이밍, 협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 ROM 운동만 가지고 복잡한 형태의 운동 기술을 협응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움직임 형태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 복잡한 운동 기술을 연습시키는 거는 ARM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OM 운동을 치료를 하고 치료가 좋은지 망했는지 반응을 기록하고 재평가를 한 다음에 좋아졌는지 나빴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치료 계획을 수정해서 더 나은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ROM 운동의 절차는 일단은 편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편한 범위 내에서 부드럽고 율동적으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ROM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깨를 플렉션 시켜주는 ROM 운동을 하는데, 자, 요렇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할 수도 있고, 어깨 움직임을 할 때는 가능하면 스카폴라, 어깨뼈의 움직임을 좀 많이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운동할 때는 골반의 움직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깨의 로테이션 운동은 90도로 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ROM 운동은 그 방법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평 모음, 수평 벌림에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림에서는 어깨 쪽에 대한 거를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ROM 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깨 쪽 움직임을 고려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깨 쪽 익스텐션 운동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캐폴라, 어깨뼈에 대한 ROM도 이렇게 아래 위로 잡아서 앞, 뒤 또는 내리고 올리고 돌리고 뭐 이런 식의 ROM 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팔굽 관절은 어깨 쪽, 그몸 쪽에 있는 관절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팔굽 관절의 ROM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깨 쪽이 같이 움직여지는지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어깨를 지탱을 하면서 팔굽 관절에 ROM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어떤 특정 근육,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 브라키에서 위팔 두 갈래근 또는 트라이셉스 위팔 세 갈래근 충분한 범위로 근육을 늘리고 ROM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이제 그 위팔 두 갈래근 세 갈래근은 팔꿈치를 주로 굽혀주고 펴주는 운동 그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투 조인트 어깨 쪽과 관련된 어깨 쪽을 지나가는 관절이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 쪽의 움직임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위팔 두갈래근은 어깨 쪽을 살짝 굽혀주는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익스텐션 시켜놓고 팔꿈치를 다 펴줘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ROM 운동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위팔 세갈래근은 어깨 쪽을 동시에 펴주면서 팔꿈치도 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두 관절을 다 굽혀줘야지만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근육 ROM이 되는 겁니다. 자,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은 그 몸쪽 관절인 팔굽 관절, 팔굽이 이렇게 막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잘 지탱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 거고, 손가락 움직임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손목 운동, 손목 관절에 대한 거를 잘 봐가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리 쪽은 골반 쪽 움직임, 특히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을 움직일 때는 골반 움직임이 같이 동반되지 않도록 잘 보면서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애비덕션 ROM을 할 때는 반대편 다리가 따라오는지를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로테이션 운동은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돌리는 거지요. 또, 힙 조인트 플렉션, 이때 반대편 발, 이라든 골반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익스텐션 ROM을 할때 이렇게 관절을 뒤로 움직이는 건데 어때 허리가 과도하게 굽혀지지 않도록 골반을 단단히 고정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발목에 대한 거는 발목이 그 발목 위쪽 부분이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발목을 잘 고정을 시키고 위쪽 부분을 고정시키고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발목, 발 손바닥 홈에다가 뒤꿈치가 딱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아래 팔을 움직여서 동시에 발목이 도지플렉션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인버션, 에버션에 대한 것도 또는 발가락에 대한 것도 ROM 운동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몸통 쪽, 목 쪽도 이렇게 잡아서 구부리고 또 돌리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머리 쪽을 잡아주고 움직일 때 환자분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불쾌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시키거나 또는 흔들림이 적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굽힘에 대한 ROM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 허리 로테이션은 이쪽을 고정시키고 꼬듯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는 거를 할수 있습니다. 자가 ROM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건축팔로서 환측팔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리 쪽은 수건같이 벨트를 걸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봉을 이용해서 환측팔을 이렇게 잡고 이쪽 팔로 들락날락 하게 되면, 봉을 땡기면 환측팔이 안으로 모이겠죠. 봉을 밀어주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환측발의 움직임 또는 팔을 이렇게 들어서 봉을 들어서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깨 쪽에 ROM 근력이 좀 떨어지거나 마비가 와서 팔을 들을 수가 없으면 손가락 쪽에 힘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팔이 쭉 펴지면서 어깨가 이제 플렉션 되는 쪽으로 동시에 ROM 운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벽을 짚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도르래 같은 경우는 양쪽 팔을 잡고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 반대편 발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힘을 적게 드리고도 팔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옆으로 걸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중력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옆으로 벌리는 동작들을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어깨 쪽 근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팔을 이렇게 끼고 뭐 도르래 그 롤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도구에서 팔을 끼고 옆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비교적 적은 힘을 가지고 어깨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M이라고 하는 장비, 요즘에는 과거에는 다리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깨 쪽 CPM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 수동 운동에서 Continuous Passive Motion CPM, 주로 수술한 다음에, 물론 수술하지 않고도 쓸수 있고요. 수술한 다음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10분에서 20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관절 각도를 딱 설정해 놓으면, 속도와 각도와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장비가 알아서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에 불편감 없이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범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CPM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동작을 치료사가 해주기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한 다음부터 천천히 그냥 장비만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절액을 유동시켜서 관절 건강을 좀 도울 수도 있고, 힘줄과 인대가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착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돕는 거, 그런 거. 관절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합병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주면 확실히 수술 이후에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자, ROM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ROM이든 수단적인 ROM이든 상당히 일상생활 활동을 해야 되는데, ROM이 부족하게 되면 확실히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정상적인 범위를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 가운데 범위, 미드레인지의 ROM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확보를 할수 있어야지만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OM은 정말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고요. ADL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에서 필요한 ROM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니까 손가락 굽힘과 펴, 일반적인 숟가락, 젓가락 사용할 때, 또는 머리 빗기 할 때는 어깨를 살짝 벌리고 가쪽 돌림하면서 이렇게 빗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방 들고 다닐 때는 마찬가지로 가방을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발끝 관절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동작들이 필요할 거고, 가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목 관절을 종아리 위치에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어야 될 거지요.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 활동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한 ROM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목표로 일상생활 활동 ADL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관련된 활동과 빗대서 비교해서 필요한 ROM들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